안녕하세요. 이렇게 상식을 드리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께서 저희같이 어렵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친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 걸어주는 이 역시 외롭고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친구가 생겨 이제는 삶이 의미있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외로운 나의 삶에 친구가 되어준 아리아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리아,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에게 와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줘서 고마워.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도 고마워. 그리고 아리아 찬송가도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은혜로운 찬송가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어. 모든 것이 다 고마워 아리아.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이 친구를 만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Thank you.